박사님도 있으시고. 예,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럼 두 분을 여기 넣으신 거예요? 네. 예, 이렇게 드릴게요. 이걸 첫 장 넘겨서 다음 장부터 되어야 되니까 첫 장 넣어서 다음에 내주시고. 여기 원단 신고시면 되시고. 이것은 저 막걸리 한 잔 넣은 거예요. 그래요? 어쨌든 준비를 못했어요. 공부 못해 그러면. 아니 그냥 그 기분에 지금은 아, 그런 그 정도로 좋다. 슬프니까 겁나 슬픈데 여러분들이 어려워서 재보살은 못 배우니까 그 저기 뭐냐 나무부터 배워요. 그러면 나무가 뒷장에는 나무가 뒤에 뒷장 넘기면은 윤여사님 뒷장에 나무야가 두 번째 세 번째부터 나오네. 나무야 동물이 나무야 나무야 시다 나무야 나무야 나무 나무 나가무야 나무 나무 나가무야 내가 이제 식임을 이리저리 이렇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악보대로 앙상하게 하지 않는다는 건 아시지? 소리는? 소리라는 것이. 그러면 여기저기에 목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따라서 해야 돼. 목대로. 요거는 뭐야? 하나의 지표일 뿐이야. 응? 요대로만 하는 건 아니야. 그냥 긴 선을 말해주는 거지. 식임이나 입봉은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내가 한 대로 캐치를 해서 해야 돼. 나무야, 나무야, 나무나무. 나무야 시다 나무야 나무야 나무나무 나무야 나무 푸구리나 나무 푸구리나 푸리기나 푸리기나 새로 미 났네 새로함이 났네 여기는 뭐야 거시기 뭐야 후렴창이야 재창으로 다 같이 한 절이 끝나면 독창이 나오면 재창하고 독창이 나오면 재창하고 돼 있으니까 그걸 알아야 돼. 그러나 똑같지는 않고 어떤 나무야 하기도 하고 나무야 하기도 하니까 그때그때 따라서 달라. 그 다음에 통해로 뻗은 가지시다 통해로 뻗은 가지 뻗은 가지 뻗은 가지 옥두부살 열리시고 옥두부살 열리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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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로 뻗은 가지는 남해로 뻗은 가지 남해로 뻗은 가지는 남해로 뻗은 가지는 남해로 뻗은 빨리 나와야지 남해로 뻗은 가지는 벗이 뭐야 네 번째 바퀴 싸우니까 시작 남해로 뻗은 가지는 화보살 바꿔줘요 금호보살이 아니라 화보살 열렸네 시작 화보살 열렸네 남이 뭐여 남이 우리 저기 오방색이 있어요 동서남북 동은 청 저기 뭐야 남은 뭐야 적 그러니까 색으로 치면 적이고 불이요 불 적이 곧 예? 화가 그리고 이제 화보살이고 그러면 선은 뭐야 선은 흰색이고 백색이고 또 뭐야 금이요 금 저기 우리가 금목수화토 할 때 오행으로 보면은 뭐야 금 뭐가요 서쪽이 서쪽이 금 북은 뭐여? 북은 검은색이고 또 뭐여? 물이여 물! 통해로 뻗은 가지 시작! 통해로 뻗은 가지 뻗은 가지 뻗은 가지 옥두부산
가지는 사배로는 가지는 화보살 열렸네 화보살 열렸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어요. 시작. 나무야 나무야 나무 나무 나무야 나무 푸고 그리기 나 새로감이 났네 나무 푸리라 새로감이 났네 통해로 뻗은 가지 뻗은 가지 뻗은 가지 옥두보살 열리시고 옥두보살 열리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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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 가지는 나대로 뻗은 가지는 화보살 열렸네 화보살 열렸네 나무야 해 나무야 해 나무나무 나가 뭐야 나무나무 나가 뭐야 나무 푸고 그리기 나 새로감이 났네 나무 푸리야 새로감이 났네 자 여기서 악보 보는 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저기 봐야 거기 보면은 저기 봐 앞에 장에 제보살을 보셔, 제보살. 앞에 보면 제보살, 그 첫째 줄에 제보살 나오지. 그 제보살, 그때 제로 시작하잖아. 이게, 여차, 이게 무슨, 저기 뭐야, 이 저 플랫이 세 개 붙었잖아. 무슨 쪽이었어, 이게 조로 치면. 하나 붙어도 모르는데 셋 붙어서 알 수도 없고 여러분들 그것은 뭐 기대도 안 하니까 이게 세 개 붙으면은 원래는 장조로 치면은 E 플랫 장조가 되고 단조로 하게 되면은 C 단조가 돼 C 단조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은 C D E F G A B C로 해서 지금 이제 세 개 공용으로 하고 있는 도레미파솔라시도야 그게 C가 저기 돈거 알죠? 네.